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왜요? 왜 쳐다봐요? 체면대를 주셔야 돼. 자, 받아, 받아. 던졌어. 자, 올 설날에는 하필이면은 영상이 정기적으로 송출되는 날, 그 뭘 보내드릴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림을 한다든가, 또는 나무를 키운다든가 할 때는 뭔가 늘어가는 재미가 있어야 신이 나죠. 감독님 맞죠? 근데. 네. 뭔가 변해가는 모습이 1차적이고, 변해가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 열흘 정도 이르게 이 나무를 가지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가 이 11개의 나무로 변하는 모습. 한마디로 말해서 뻥튀기 하는. 한 개가 몇 개 네. 되는 거야? 11개로, 4개, 4개. 11개? 10개. 제 눈으로는 지금 10개가 있었어요. 근데 11개로 내 계획을 하는데, 이 나무는 작년에 제가 이 취목을 하고 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항의를 참 많이 받았던 나무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멀쩡한 나무를 주목한다고? 네, 이렇게 큰 나무, 이쁜 나무를 주목한다고. 그게 왜 그랬어, 네. 진짜. 근데 이 나무는 가지만 예뻤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목 영상 한번 보여줬으면 되지, 하나다 이걸 또 우려먹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감독님 포함 꼭 3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는 뭔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3개인가 4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취목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이 취목을 했죠. 그러니까 뭔 열매 달린 것 같아요. 열매 달린 것 같죠. 이게 나무 열매입니다. 그런데 좀 뭔가 좀 특별한 취목을 했어요, 이 나무는. 어떻게요? 어떻게요? 자, 이것도 미리 가르쳐주면 재미없으니까 천천히 가르쳐드리는 걸로. 일단은 이 나무들이 얼마나 이쁘게 뿌리를 내렸는지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님, 제 손이 거칠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장갑을 가져다 주시면 복 받고 오래 사실 건데 어때요, 감독님 생각은? 어디 있어요? 장갑. 자, 이렇게 철사를 감아놓으면은, 이거 풀기가 참 쉬워지는데, 이 모든 것에는 다 함정이 있죠? 문제는 제 눈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마리가 아니고 철사마리를 빨리 못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헤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주목해, 이끼를 벗긴 다음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건데 이것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나무에서 전부 이끼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따내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재밌더라고요 그게. 선생님 뭐가 재밌는 나무로 봐요? 그건 말했잖아요. 아니 나무에서 이 이끼 다 제거하고 가지, 아니, 뿌리가 달린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뭐가 더 재밌냐고 안 물어보냐고. 물어봐야 돼? 응?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요. 이럴 때 조금 이렇게 딱딱 맞춰줘야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것. 또, 거기다 대고 이왕이면은 예술지기를 깎아내리는 것. 즉, 상모습을 구박하는 전형적인 어떤 그 바가지? 안방 마님의 형태를 보여줬을 때 구독자님들이 더 통쾌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게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일부 하고 서서히 구독자님들이 복을 받는 동안 새 복 많이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제 말을 좀 이렇게 숨을 한풀잖아요. 장갑은 언제 쓰려고 달라고 했어요? 예? 장갑. 장갑.
언제 쓰려고 달라고 해. 아, 이거 갈 때는 내손이 편해. 이거 철사만 나니까 손이 거칠어지질 않는데 이따가 이끼 벗길 때 그때는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요 비닐이도 다 재활용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론 비닐이가 찢겨진다든가 그래서 쓸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개 다 재활용을 해요. 이렇게 한번 썼던 거 전부 박스에다가 담아뒀다가 이듬해 또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생각입니다. 예, 훌륭한 생각이죠. 저는 항상 훌륭한 짓만 해요. 그러니까 예술분재원에서 그 상무심을 하고 있죠. 그러지 못하면은 진작 쫓겨났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벗기면은 분위기가 찢어지니까 이거 조심조심 찢어가면서 벗기는 게. 자, 이렇게 벗겨는 거 보면은 우리 감독님은 눈치채지 않았을까. 다른 때 나무하고 뭐가 다른가. 눈치 못 챘어요? 난 눈치를 못 챘어요. 네? 눈치 못 챘어요. 눈치 챘어요? 못 챘어요. 못 챘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리고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감독님이 좀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좀 못 채요. 그런다고 합시다. 이 나무에 힌트가 있는데? 응? 이 나무에 힌트가 있는데? 나무가. 이 나무에 요, 요, 그만 벗긴 것에 힌트가 있다고. 힌트가 있다고. 다른 때하고 똑같지 않아? 네? 난 별로 잘 모르겠는데. 모르죠? 모르는 것이 예술지기가 만수무강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알면은 손에 작아지게 될지도 모르니까. 자, 어? 아직 또 남았네요. 아,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게. 나무 부자여서 좋겠네. 예? 나무 부자여서. 그래요. 일단은, 우리나라 전통, 예, 뭐랄까, 대중적인 생각은, 일단 나무가 커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을수록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무, 큰 나무를 줄이고, 나 개수는 많아졌으니까, 어떤가, 이건. 그럼 본질적인가요? 한 개가 11개 됐네요. 한 개가 11개 됐어요. 자, 소사나무를 이렇게 취목을 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 나에게도 따다 쓰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따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딸 나무, 딸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과연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제 좀 가까워진, 또는 예술과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함께 하신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노하우 다 공개해도 파묻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느냐. 감독님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 경험으로 보니까 이게 추목을 따가지고 수거하는 끝에 이것들이 세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것들의 성장이 이런 밑에 가지, 하부 가지, 이렇게 곁가지들 이거 추목다는 것보다는 성장 속도가 이 수간부가 엄청 강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착안을 한 것이 그렇다면은 중품으로 키워갈 나무가 아니고 중품으로 키워갈 나무가 아니고 제대로 된 소품을 한번 따서 만들어보자. 아,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는 원래 이제 여기서 추목을 따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단 길이가 크니까 판매를 하더라도 조금 상품성이 높아지죠. 근데 상품성을 배제하고 이 끝을 따버리면은 이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하니까 이제 소품이 되는데 이게 빨리 클 거라는 게 있죠. 근데 빨리 크는데 키를 억제를 하면은 작고 소품이 된다. 굵은 소품이 나올 수 있겠다. 아금박스러운 소품. 아금박스러운. 네. 이제 우리 드디어 감독님이 예술지기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금박스럽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이,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요? 내가 지금 국어 시간도 아니고. 그건 감독님 같다. 그런 뜻이에요. 감독님이, 예. 네, 한 30년 같이 살아보니까 굉장히 아금박스럽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감목이나 쌍간 이런 거에서 옆에 나온 가지만을 주목을 했었는데, 아, 이곳은 지금. 예. 그 위치에서 주목을 해서 나무 크기를 크게 그치, 만들었었는데, 그치. 이번에는. 그래서 작게. 예, 가지 끝에서 주목, 아, 뭐야, 이 수강구 이쪽에서 주목을 해가지고 작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맞아. 작게 만들어서, 근데 수강구가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은 쉽게 말해서 작고 아금박스러운 소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지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잎을 따는 것이 일단 좀 신기하지 않아요? 얘 주말에 이렇게 뿌리내렸다라는 게.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아까. 네. 이렇게 가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 중간에서 이게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것이 좀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슴 아픈 그 기억이 있어요. 뭐가요? 어떤? 뭐냐. 이 자르다 보면은요. 아. 유치를 좀 전에 아까 그것처럼 예, 유치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잠깐. 아까 개슬이 바보 아니야? 바보 맞아요. 저는 생각해서 참 유치 잘 가늠해서 잘랐다고 잘랐는데 비닐을 감아놓은 상태에서 자르면 자 이거 떨어지게 예,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예쁜데 안타깝네. 여기 뿌리 7호간 위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안타깝네 진짜. 안타까워요. 눈물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확실하죠. 이제 이렇게 이런 나무들은 사실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바짝 붙어있는 경우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들 이런 그러니까. 나무.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가지 마디새가 짠짠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닐이를 벗겨놓은 상태니까 이러지 비닐이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디쯤에서 추목을 땄는가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민족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 네. 좀 위험하지 않아요? 뭐가 위험해? 뿌리가 상한다거나. 아, 이 소사나무는 제가 지난번에 그 버려진 나무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잘 살아요. 소사가 좋은 것이 아주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틀 내에서 작업해가지고 심어도 활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에서 나무가 뭐 공기 중에 노출이 됐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무가 생육하거나 성장하는데 물론 좀 정상적으로 빨리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장은 받을지 모르지요. 몇 시간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근데 아시다시피 예솔지기의 작업 속도는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봐야 되죠. 거의 뭐 이게 저희 괜히 상무했습니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그 문명이 개화된 시대에서 이 상무성 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쌍간 무늬목으로 키웠겠죠. 이런 나무로. 근데 이번에는 소품 끝에 이렇게 해서 소품으로만 만든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새해 첫날 뻥튀기를 갖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감독님? 뻥튀기 말고 다른 말은 없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뻥과자? 자, 이렇게, 아, 뭐라고 할까? 그, 우리가 세시풍속을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산과 풍요. 그거였잖아요? 근데, 요건, 한 나무가 여러 개로, 분리가 되었으니까, 아, 이건 다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풍요라고만 해야 될까요? 감독님? 목소리 작은 감독님. 우리 앞으로 이렇게 혹시라도 싸울 일 있으면 목소리 그렇게 내기로 해요. 알았죠? 응. 장담할 수 없다. 장담하세요. 이 구독자님들이 그래야 증인이 돼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드디어 한 나무를 11개로, 했는데, 뿌리 어때요? 감독님? 뿌리 고르게 잘 내렸죠. 근데 이 우리 성질 급하신 분들이 아 이거 8월 달이면 뿌리 내리는데 왜 2월 달까지 기다리느냐. 이제 물론 이렇게 분주하시는 분들이 다 성질이 급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왜 2월 달까지 기다리죠 이걸? 몰라요? 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 적나라한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대답 대신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2월달까지 기다리는 것은 합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죠. 입이 있는 상태에서는 합판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판 작업을 해야 이 나무가 비로소 미래의 가치를 담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쭉이 있잖아요. 철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삽목으로 번식을 해요. 이 삽목으로 번식을 하는데 그냥 한번 꽂으면 뿌리가 잘 내리죠.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먼지끌을 하는군이 그냥 그대로 키워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좀 가까이 가서 근데 이 제대로 나무를 키울 줄 아는 사람들은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리면은 그걸 뽑아가지고 한 번 더 잘라서 삽목을 두 번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건 한 번 삽목을 할 때보다도 그 팔방근이 훨씬 발달하게 되죠. 자, 하나 벌었습니다. 뻥튀기 1. 근데 그게 한 번 더 잘라서 삽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당시에는 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를 않아요. 한 번 더 삽목했다라고 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거나 뭐 그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면은 많이 다르죠. 이제 뿌리뻘이라 그러죠. 뿌리빨 근장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싼 거 경매하는 데서 보면은 어떤 것은 만 원짜리고 어떤 것은 10만 원짜리다. 근데 거기서는 사실 세세하게 안 보여주니까 그러는데 이 조금 분재에 관심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반드시 뿌리빨을 보죠. 자, 이건 또 하나 탄생을 했죠. 이건 나처럼 잘생겼죠. 나중에 보기로 할게요. 나중에? 아, 지금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른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가혹한 노동 조건에서 상모습 역할을 상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자, 이건 감독님처럼 잘생겼죠. 그렇죠? 이쁘죠? 그러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자기처럼 잘생겼다고 그러면은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나처럼 잘생겼다라고 그러면은
고개를 쩔렁쩔렁 흔들고 그게 아니라요. 네. 아, 지금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아, 요건요? 안정맞지? 밑에도 좀 내려요. 네. 안정맞지? 네. 요걸 얻기 위해서 가지 끝에서 침묵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침묵을 한 나머지 목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어, 이거, 이거 이쁜데? 자, 이 나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감독님이 계속 키운다라고 그러는데, 계속 키울래야 못 키우겠는데, 이 충전톱이 다 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아, 톱으로 썰다니요. 만년 가위처럼. 그게 잘라진다고? 알았어요. 네. 아, 근데 이놈 안 보여줬다. 어때요? 내가 맞춰봐. 이뻐요. 네, 이쁘죠. 안정맞고 이쁘죠. 요걸 얻으려고 가지 끝에서 침묵을 한 거예요. 자, 여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예쁘죠? 아, 이게 부자가 되는 느낌. 막 자를 때마다 막 하나씩 늘어나. 너무 두꺼운 거는 톱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톱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빈한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이뻐요. 그럼 이렇게. 아, 그럼 침묵이, 아니 뭐지? 치류? 아니. 치류. 치류요? 네. 또는? 뭐 하여튼 그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당연해? 네?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그건 톱이 필요해? 톱이 필요한데, 톱의 충전이 다 그냥 방전이 됐기 때문에 다른 톱으로, 아날로그 톱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아날로그 톱을 이용해서 들어와. 아, 명절이다고 조카들이 아, 근데 이게 아날로그가 힘이 들어서 못하겠네. 이 상모슴도 이 천대 첨단 문명의 도움을 받아야 상모슴을 하지. 네? 아, 어지러워요? 나무가 흔들려. 아, 나무가 흔들리니까. 아까운 거 하나 버렸어. 여기서 잘라내야 되는데 이것도 버렸어요. 예, 아날로그 그 단점인 것 같아. 이따가 충전해가지고 하세요. 요건 이제 그럴 일이 없는 나무예요. 자, 요건 깔끔하게 잘렸죠.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11개를 따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가지들을 또 정상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얘들은 지금까지 성장 속도보다는 이제 훨씬 빨리 큰 성장을 하게 돼요. 가지들이. 네. 많이 자랐으니까. 그렇죠. 이 나무에 10개의 힘이 왔다. 그러면 이 10개의 힘을 소비하던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가장 많은 힘을 소비하던 곳이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수간부. 네. 수간부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힘이 이제 여기에 나눠서 분산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것들은 한 5년 정도 배양을 하면은 또 침묵을 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유, 그냥 새로 키우지. 근데, 요게 25년 큰 거잖아요? 그러다 5년을 보태려면 이제 30년 된 거죠. 이 줄기에 30년의 세월이 배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보기에 뭔가 달라 보이죠.
그래서 요런 가지들을 안 잘라내고 키우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 나무를 앙상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잘라낸 가지 가지고 이제 그 분올림 과정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 마치고 바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